네, 안녕하십니까. 고령임의 김도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 백산 아파트 경매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7타경 10937호, 1937호. 오늘 수업할 사건은, 조금, 채권자, 채무자 간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사건이 진행되어 오면서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들 간의 관계가, 그들의 이해관계, 그들의 감정, 그들의 사건들이 입찰을 하고자 하는 나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한번 예측 반드시 해보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조사 방향까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조사하고, 그 조사한 내용이 어떻게 내한테 반영되는지까지. 네. 결국은, 어떻게 해서 이 경매가 넘어왔는지까지, 한번 살펴보고 예상낙찰가를 정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사실 권리 관계를 다 안다면, 조사를 정확하게 한다면 별로 어려운 물건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관계까지 생각해봐야 된다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물건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그냥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권리 관계는 뭐 특이한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사건 상세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금화로 793, 101동 101호, 시흥동 백산 아파트. 저는 시흥동은 안 가봤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이고요. 먼저 이 사건을 볼때 가장 제가 본게 이겁니다. 시흥 백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아, 채권자가 돈을 받고자 하는 경매를 집어넣는, 경매로 내 돈을 갚아주세요라고 말하는 채무자와의 어떤 대치점에 있는 권리관계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사건으로 선택했고요. 채무자,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곧 소유자입니다. 감정가는 3억 4천입니다. 한번 유찰된 80%고. 요즘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값은 뭐 오른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한번 이 물건도 살펴봐야 되겠네요. 청구 금액은 3,622만 4천 원. 3,600만 원. 도대체 무엇을 했는데 3,600만 원을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이렇게, 채권 관계가 생길 수 있을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관리비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아파트 전체의 어떤 그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하는 수리가 아닌 뭔가 호실별로 전체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의 명의로 전체가 수리를 하고 또는 공사를 하고 그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았다든가. 어쨌든 큰 틀에서 관리실과 해결해야 되는 어떤 관리비 와 유사한 금액이겠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출입구 그리고 해당 호실 사진입니다. 이 호실인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정면으로 보고 좌측에 있는 출입문입니다. 1호 라인이죠. 101호, 1호 라인. 여기 보시면 여기 2호 라인, 여기 1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복도, 저기 복도죠. 그러면 이 집이겠죠. 101호니까 이 집이네요. 이야, 나무에 많이 가려져서. 많이 가려진 아파트입니다. 햇빛이 안 들어오겠네요.
101호.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3억 4천에 한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찰되고, 두번 유찰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진행했습니다. 신권으로. 이쯤 되면 문건 처리 내역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처리 내역. 뭐 처리 내역에는 특별한 게 없었더라고요. 제가 수업하기 전에 한번 봤는데, 채권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뭐 보증서 제출했고, 뭐한두 차례 한번더 보증서 제출했습니다. 설명을 다 드리기 복잡한데,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채권자 시흥 백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매수 통지서 발송. 뭔가 채권이 무이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매수할 수 있느냐, 뭐 이거 발송한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한 어떤 권리관계를 이 수업에 지금 수업 초기에 전부 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일반 상식 그리고 그 수준의 범위를 제가 많이 낮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수를 이 수업으로 끌고 가서 저는 목표가 저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범위, 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매의 몸을, 이 시장에 몸을 담고 한건약 14년 정도, 그리고 컨설팅 업무를 한 거는 한 12, 3년 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 한 사람 수준의 경매 물건을 보고 분석할 수 있는 수준, 입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업을 따라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은 조금 낮은 수준을 수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제가 설명드리기 힘들고, 그리고 시간적 제한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1근저당권자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있습니다. 아마 소유권 보존 등기를 재개발 조합에서 예전에 한걸 봤으면 어떤 뭐 그와 관련된 금액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에서 넣었습니다. 근저당권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이 있으니까 나중에 등기부 요약본 볼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등기부 요약본 보죠. 남아있는 우리가 분석하는데 불필요한 말소된 것 빼고 현재 남아있는 권리만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2016년 4월 20일 날 했습니다. 16년 4월 20일 같은 날 근저당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시겠죠? 대출받아서 샀습니다. 금액 2억 7천. 그렇다면 이 채권 최고 금액 거의 금액이 다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제 1년 정도 조금 넘었으니까. 그리고 시흥 백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금액. 자, 이 금액이 얼마가 됐든 관리비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때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자, 입주자 대표하고 추구받아야 될 금액이 약 3,622만 4천. 뭐, 계산하기 좋게 3,700으로 하겠습니다. 3,700. 이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앞에 채권 2억 7천이 있습니다. 만약 이걸 더해보십시오. 거의 뭐 3억이 넘겠죠? 이 금액이, 다른 사람이 낙찰이 돼도 따라오는 공용 관련 비용이라면 그대로 인수입니다. 그렇다면 3억이 넘어가는 거죠. 3억 700, 2억 7천 더하기 3억 7, 3,700 해보세요. 그러면 3억 700이 되죠. 3억 700. 낙찰이 이 금액 이하에서 되면, 낙찰이 2억 7천 이하에서 되면, 이 3,700은 받을 길이 없죠. 그래서 뭐 매수 통지서를 날린 것 같습니다. 왜? 최저가가 지금 두 번까지 유찰됐었으니까요, 과거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2억 1,760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채권 최고 금액이 1순위 근저당 채권 최고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거의 이 금액이죠. 2억 7천. 이때 낙찰이 이 최저 금액으로 됐다면 어떻습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3,600 청구 금액, 이 금액, 이 금액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신청한 입주자 대표회의, 너희가 매수하겠느냐라는 걸 이제 보냈다는 거죠. 그런 경매 절차 관련 수업은 저희 경매 수업이 오프라인으로 뭐 진행되게 되면 그때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일반 경매 절차 수업이 아닌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기한 그런 어떤 딱딱한 수업이 아닌 상대방의 심리,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입장까지 고려한 그리고 나의 권리관계와 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될 거 되고 그리고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 그 법원 절차와는 어떻게 이게 맞물려서 진행되는지 그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오프라인 수업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등기부등본 요약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낙찰이 된다면 1순위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강제경매 신청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배당을 받게 될 겁니다. 이 금액을 다 합치면 3억 700 정도 됩니다. 자, 이 관계를 인지하고 권리 분석을 하고 예상 낙찰가를 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금액을 안 갚았길래, 어떤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길래, 이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았길래 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매 신청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했느냐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입찰을 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임차인은 있느냐? 임차인은 없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 없습니다. 임차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살고 있습니다. 점유와 관련된 권리관계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는 물건입니다. 2016년 4월 21일 이 물건을 매수한 날입니다. 매수와 동시에 은행으로부터 근저당을 잡아서 대출을 받고 집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강제경매 등기 하나 있습니다. 만약 낙찰된다면 전부 말소입니다. 점유자는 소유자입니다. 권리관계는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한 권리관계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매수한 이후 인수하게 될 부담을 보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요합니다. 관리실 전화하셔서 지금 경매 왜 신청됐는지 약 3,700에 관련된 금액이 무엇인지 낙찰받으면 인수되는 건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공용과 관련된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가 들어와서 경매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낙찰되고 인수되는 금액이라고 가정하고 일단 분석을 하겠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자입니다. 임차인 없습니다. 그렇다면 명도 및 비용에서 명도 계획은 소유자 세대 잔금 납부하고 1에서 한 3개월 뒤에 완료됩니다. 강제 집행은 300에서 350에서 한 400 정도 예상되며 이사 합의를 한다면 300만 이하에서 합의하기로 합니다.
합의하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300만 원 이하에서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우리가 인지하고 반드시 이 시장 매물 확인하고 예상 낙찰가 수업에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인지해야 될 거는 3천 약 700 정도 되는 3,700 정도 되는 관리실과의 어떤 채권관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넣었죠. 이 채권 경매를 신청한 장본인입니다. 채권자죠. 이 채권이 그들 간의 관계에 있는 이 채권이 낙찰받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도 이 금액을 반영해서 뽑아내야 되는 거죠. 문서 송달 내역을 보면 어떤 이해관계자가 어떤 신청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서류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떤 관계, 그들 관계가 어떻게 해서 진행되어서 지금 나한테 영향을 주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서류를 통해서 그리고 등기부등본 요약본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 찾아가서 조사를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과거에 두 번이나 유찰됐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권리관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시장 매물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예상 낙찰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